그래서 너의 가방은 무겁다. 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의 가방은 무겁다. 너의 가방은 무겁다. 가방은 무겁다. Your bag is heavy. Your bag 한번 길어봤자. 그건 무겁다. 하려면 it is heavy. 이 자리에 너의 가방은 무겁다 할 때는 your bag 넣으면 되니까. 자, 얘는 묻지 않는 문장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묻는 말. 너의 가방은 무겁니? 그렇죠. Is your bag heavy? Is your bag heavy? Is your bag heavy? Hey, your bag. 한번 길어봤자 it이니까 대답할 때는 분명히 it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죠. It is not heavy. It is light. No, it is not heavy. It is light. Hey,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My bag 대신 왔죠. Is your bag heavy? No, my bag is not heavy. My bag is light.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 코끼리들은 가볍다. 그 코끼리들은 가볍다. 예, 코끼리들은 가볍다. Light, 그렇죠. 그 코끼리들은 가볍다. The elephants are light. 그러면 이제 묻는 말, 그 코끼리들은 가볍니? 그렇죠. Are the elephants light? Are the elephants light? 뭐라고요? 그렇죠. Are the elephants light? Are the elephants light? 오케이. The elephants 한번 길어봤자 뭐예요? 그렇죠. 그것들은 가볍다. They are light. 그것들은 가볍니? Are they light? 하는 거하고 똑같고요. 코끼리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they 자리에 the elephants를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The elephants are light. Are the elephants light? The elephants. 이거 elephants 이상하게 썼네. 계속 이상하게 쓰고 있네. Okay. They are light을 are they light? 만들고 있고요. Are the elephants light?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뭐야? Okay. 잠깐만요.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그것들은 가볍지가 않고 그것들은 무거워요. 오케이, 뭔가 잘못됐죠. They don't light는 처음 들어보고요. 자, 이 표현 그것들은 가볍지 않아 않다 분명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문장이고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둘중 뭐예요? be동사예요, 하다시예요? 그렇죠. be동사가 들어가면 이런 거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게왜 들어갑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은 가볍지 않다? 오케이, 계속해서 틀리고 있죠. No, they not like. They not light. 이게 문장이란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게 문장이라면, am, is, are가 보이거나, 아니면, do가 들어있거나, does가 들어있는 뭔가 하다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am, is, are가 지금 다안 보이니까, 하다시가 들어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 하다시가 뭐가 하다시죠? 하다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am, is, are 중에 뭐가 있어야지 문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들은 가볍지 않다가 뭐겠어요? 그렇죠. be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be동사. They are not light. They are heavy. No, they are not light. They are heavy.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 동굴은 어둡다부터 만들어 봅니다. 그 동굴은 어둡다.
오케이. 다크의 뜻이 뭐예요? 어둡다예요? 어두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다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다시 하기 위해서 어둡다 하려면 비동사가 있는 문장을 골라야 되는 비동사 있는 문장이고, 비동사 있는 문장과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을 묻는 말 만들 때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다시가 들어있을 땐 두나 더즈가 안 보이던 두나 더즈가 다시 나타나고요. 비동사는 있던 게 위치로 옮기죠. 오케이. 그래서 그 동굴은 어둡다가 뭐였는데? 다크였는데, 그 동굴은 어둡니? 하고 싶으면? Is the cave dark? Is the cave dark? Hey, the cave 한번 길어봤자 it is dark를 is it dark 한 거하고 똑같은 규칙. 대답에도 그래서 it이 나오죠. Yes, it is dark. 다크색 앞에 질문하는 사람이 dark란 말을 했으니까 is the cave dark라고 물었으니까 yes, it is만 해도 되고, 강조하고 싶으면 yes, it is dark.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Yes, the cave is dark. 만약에 앞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이 없었다면, the cave is dark. 자, 앞만 길어봤자라는 건, 그 녀석을, 이거로 바꿨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거나, 이거로 바꿨을 수 있느냐? 자, 얘들은 좀얘 빼고는 전부 R랑 같이 쓰죠. 비동사라면 비동사 들어가는 문장이라면 you are, they are, we are 얘만 M이랑 같이 쓰고요. 얘들은 공통점이 비동사를 쓰는 문장이라면 is랑 같이 쓴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공통점은 하다시를 가질 때 여기에 밑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가고 do가 들어가고, 위에 있는 애들은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간다? does가 들어간다. 얘들을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좀 어려운 말로 3인칭 단수라고 한대요. 오케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I도 아니고, you도 아닌 걸 보고 3인칭이라고 그럽니다. 게다가 하나 있는 걸 보고 단수라고 그래요. 얘는 3인칭은 맞아요. 3인칭은 맞지만 얘는 여럿이기 때문에. 얘는 3인칭 복수, 여러 명. they의 뜻이 뭐예요? 그것들 또는 그들, 그 사람들 또는 그것들 이런 뜻이가 여럿이죠. 그러니까 R랑 같이 쓰고 하다시면 두랑 같이 쓰고 이런 걸 지금까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 책은 슬프다. 그 책은 슬프다. 또 묵단 뭐라고요? 얘가 슬픈이란 어떤 시니까 비동사 필요하고 더 부분 한번 길어봤자 it이니까 it이랑 같이 쓰는 건 am, is, are 중에 it, is죠. 그래서 그것은 슬프다. it is sad. 그 책은 슬프다. 그러면 이제 묻는 말. 그 책은 슬프니? 오케이. 자, it하고 한 문장 속에 it하고 더북을 같이 넣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더북이 사용되든지 아니면 it이 사용되든지 둘중 하나, 얘가 it이 얘 대신 쓸수 있다는 거지. 한 문장 속에 얘랑 얘를 한꺼번에 쓰는 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다시 그 책은 슬프다. 오케이. 그 책은 슬프다. 그 책은 슬프다. The book is sad. 그 책은 슬프니? Is the book sad? Is the book sad? 오케이. 그랬더니 the book을 it으로 바꿔서 대답할 때 반드시 쓰죠. 그래, 그것은 슬픈 이야기야. Story 이야기란 뜻이고 무슨 시예요? 이름 시죠. 셀수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 하나 둘셀수 있죠. 그럼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럼 일음씨 한 개일 때 영어 문장에서 빠트리하고 사용하는 규칙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어? 오케이. 책한 권을 문장 속에서 쓸때 그냥 북이라 그럽니까? 아니죠. 나는 책을 갖고 있다는 얘기할 때 I have book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I have a book이라고 그러죠. 이 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 나는 책한 권을 갖고 있는데 그 책이 재미있다 이렇게 할 때는 이 어 대신에 그 다음부터는 더를 쓰는 겁니다. 이름씨 한개 있을 때 영어에서는 그냥 I have book 이렇게 하면 틀린 문장이에요. 그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슬픈 이야기이다 하고 싶으면 아까 전에 it is sad story라고 했죠. 근데 그게 틀렸대요. 그럼 it is sad story가 아니고 어떻게 표현해야 된대요? 오케이, 얘 때문에 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얘를 꼭 써줘야 된답니다.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Okay, yes, it is a sad story. Yes, it is a sad story. Okay, 영어에서는 이름씩 쓸때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한 개냐, 여러 개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야기가 여러 개라면, stories 이렇게 해야 되고, 그때는 여기에 있는 것도 여럿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것도 day로 바뀌고, 그렇다면 얘가 day로 바뀌니까 얘도 따라서 r가 없고,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 했으니까 얘 없어지고, 얘, they are sad stories. 이렇게 다 바뀌어요, 영어에선. 오케이, 책한권 속에 이야기 한 가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Is the book sad? 했더니, the book 속에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슬픈 이야기라서, yes, it is a sad story. 오케이, 계속해서,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안부 묻기죠. How are you? 그랬더니, 나는 행복하지 않고 피곤해. 저 해피도 그렇고 타이어드도 그렇고 전부 다 어떤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 동사가 이렇게 꼭 있어야 되는 문장. I am not happy. I'm tired. 오케이, 계속해서 그 바람은 강하다. Windy는 아니고요. Windy는 바람 부는 이라는 어떤 시입니다. 이름 시는 Wind죠. The Wind. 좋아. 오케이, 그래서 그 바람이 강합니다. The 오케이, 그럼 얘를 묻는 말로 이제 바꾸면 되겠네요. 바람이 강하니? Is the wind strong? It is strong을 is it strong으로 바꾼 거하고 같은 규칙이지. It하고 the wind를 같이 쓰란 얘기가 아니에요. Is it strong? Is the wind strong? Is the wind strong? Okay, the wind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으로 바꿨을 때 가지고 그래 그것은 강해 약하지 않아. 예스, it is strong. It is strong. It is not weak. Yes, it is strong. It is not weak. it은 뭐 대신 왔어요? Yes, the wind is strong, the wind is not weak. Okay. 그래서 그 의자들은 약하다. 그렇죠. Okay. 그래서 그 의자들은 약합니다. 여기 R가 온 이유를 물으면 얘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R가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The chairs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They are weak 한 거랑 같은 규칙. The chairs are weak. 오케이, 그럼 이제 묻는 말. 그 의자들이 약한가요? 오케이, they하고 또 chairs를 또 같이 막 쓰고 있죠. they를 쓰든지 더 chairs를 쓰든지 둘중 하나를 써야지 다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들 그 의자들 약하니 이럽니까?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they는 그것들이란 뜻이에요. 그것들 그 의자들 약하니입니까? 그 의자들 약하니입니까? 그 의자들이 약한가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okay. they하고 the chairs를 같이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they는 the chairs를 바꿔서 쓸수 있는 거라 했지. they하고 the chairs를 아까 전에 지우는 뭘 들으면 그걸 그냥 이렇게 써요. 꼼꼼히 따져보질 않고. 지금 그것들은 약하다는 they are weak였어. 그것들은 약하다. they are weak. 그럼 묻는 말 만들면 원리는 뭐다? 뭐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 are they weak?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냥 이건 they are weak, are they weak 하고 똑같은데 they를 쓰지 않고 그것들이 약하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의자들이 약하니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의자들이 약하니가 뭐다? Okay. 이거 이상하게 몇 번을 못, 알려줘도 몰라. Are the chairs weak? Are they weak? 하고 같은 원리라는 거지. Are they the chairs weak?는 아니라고요. Are the chairs weak? 대답할 때 they를 씁니다. 이제 the chairs 또 쓰기 귀찮으니까. 아니요. 그것들은 약하지가 않고 강합니다. 튼튼해요. No, they are not weak. They are strong. No, they are not weak. They are strong.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보냈지? 오, 15분이나 했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부터는 하다시 할 거예요. 안녕.